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네, 107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운칠기삼이란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낱말을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면 족보 없는 낱말이 별로 없더라. 족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원래는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운칠기삼이란 말은 저는 별 족보가 없는 낱말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연히 어떤 기회에 아, 이 말도 족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 인생은 운칠기삼인가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또 주식 투자에서도 운칠기삼이 맞는 말일까? 운칠기삼과 기칠운삼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막 굳이 드리자면 막 기칠운삼 정도다. 운칠기삼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족보가 있다고 했는데 출전이 어딨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3이 나오니 07, 과 3, 뭐 이런 말도 생각이 나서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운칠기삼, 운은 운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이다. 또는 옮긴다, 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이라는 것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또 돌기도 하는 모양이죠. 어쨌든 운이다. 7은 7, 제주다. 석삼, 재주는 뭐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운이 7개고 재주가 3개다. 운이 7할이고 재주가 3할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옮길 운자를 보면 군대 군자예요. 그리고 착받침이다. 군대 군자라는 것은 수레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을 멱이에요. 네, 수레. 어떤 수레 위에 뭘 덮고 덮은 것이 군이다. 네, 군인들이 수레를 타고 뭐 장막을 친 그나 또는 깃발을 꽂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인다. 이렇게 간다 해서 옮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주기는 예, 소수자에다가 이렇게 가지짓자예요. 손으로 이 글자 자체가 손으로 뭔가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양이다. 가지를 붙잡고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손이 있다. 손으로 나무를 이렇게 잘 돌리는 사람이다. 예, 뭐 제주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까요? 사전을 보니 사전에 나옵니다. 운이 7할이고 재주나 노력이 3할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에 달려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대로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죠. 말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네, 예문을 보니 흔히 포크 같은 게임에 대해 운이 7할이고 기술이 3할이라며 운칠기삼이라고 하지만 저는 실력이 99%, 운이 1%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주말 골퍼들은 자신의 샷에 대해 동반자들이 칭찬할 때 겸손의 표현으로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을 쓴다. 예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좀 어렵습니다. 요제지이다. 요제지이. 예, 명나라 말, 또 청나라 초기에 포송령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1766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51년이 지난 이후에 책이 이제 펴져 나오는데, 어떤 기담, 조금 막 요괴 이야기라든지 동양의 어떤 기담을 적은 일종의 단편집이다. 단편 모음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 천녀유혼이라는 영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원래 제목은 여기 요제지이에 나오는 섭소천이라는 막 그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다. 막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포송령이 의 요제라는 것은 포송령의 서재의 이름이다. 서재의 이름이다. 지는 예, 기록한다. 막 그런 뜻으로 볼수 있고, 이는 좀 기이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 안에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안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선비가 아주 자신은 재주가 많은데, 과거를 보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옥황상제에게 가서 좀 따집니다. 물어봅니다. 왜 나는 재주가 많이 있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급제를 하고 나는 자꾸 떨어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정의란 일종의 실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운명, 네, 운이죠.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내가 불러서 술을 먹일 것인데, 네, 누가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의의 신은 술을 세잔 받고 마시지 않는데, 운명의 신은 술을 7잔이나 마셨다. 그래서 운명의 어떤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는 정의에 따라 행해, 세상사, 세상의 일은 정의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에 따라 행해진다. 그렇지만은 3분의 2치, 3할이다.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치도 행해지는 법이니 운수만이 모든 것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세 잔을 마신 정의도 있다. 3푼, 3할 정도는 정의라는 또는 능력이라는 그런 이치에 의해서도 정해지기 때문에 100% 운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 항의한 사람에게 일종의 충고를 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옥황상제의 이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 각자 생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운칠기 삼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동양삼국에서 알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어떤 경우에도 많이 그걸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일본이나 중국은 알고는 있는 모양인데 그다지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요제진이라 있는데, 요는 상당히 보기 힘든 글자예요. 요, 귀가 우울 요다, 귀가 우운다, 이명이다라는 그런 요다. 지금 무료하다, 심심하다 할 때, 우리가 무료하다 할때 쓰는 이 요자예요. 제는 이제 재개하는 제자다. 서재 할 때도 씁니다. 서재. 목욕 재개할 때도 쓰는 그런 글자다. 요제지이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자, 우운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운을 제가 사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옮긴다, 돈다, 이런 뜻인데,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 이것을 운이다 또는 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다, 좋다, 나하다, 운을 잘 타고나다. 운이라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지만은 운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어떤 운수라는 게 그렇죠. 모든 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 자기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은 확실한 모양입니다만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는 운수다. 그런 말 마라. 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단다. 박경리 선생의 토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칠기삼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경마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모양인데 말이 7할이다. 기수의 능력은 3할이다. 네. 경마에는 이렇게 확실히 말의 능력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작이라든지 앞에 포카란 말도 나오는데 마작이나 장기나 고스톱이나 이런 일종의 도박성, 사행성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꽤 쓰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양의 속담이랄까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운칠기삼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입니다. 동양 사람과 특히 우리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이런 데서 차이가 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칠과삼이라는 말도 가끔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덩수소평이 모택동의 공과에 대해서 논할 때, 모택동은 공은 7이고 과가 3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파내지 말고 적당하게 평가를 할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특히 정치인들의 어떤 업적이나 그 지난 것을 생각하면서 07과 3이다, 03과 7이다, 05과 5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이런 말은 또 등소평이가 스므로 말미암아 더 많이 퍼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오늘 운칠기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또 기라는 것도 3이나 남아있다.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07과 3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